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미를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는 아주 긴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분노, 아픔과 긍휼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었고 그들의 후손에게도 전해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담은 노래 아리랑이 우리에게까지 전승되어 왔듯이 아침 이슬이라는 그런 노래가 군부 정권 시절 민주주의의 염원을 담은 국민의 노래가 되었듯이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은 이스라엘 민족의 노래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의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찬양에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회심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쩌다가 참여한 예배 시간에 스치듯 들은 찬양 가사의 한 소절이 그의 영혼을 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열게 했다는 그런 고백이 참 많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내 영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한 찬양을 듣고 울면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때 정말 손을 높이 들고 한 시간 정도를 울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그때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말씀의 의미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하면서 그녀의 고백이 제 마음에 깊은 공감을 일으켰고 그렇게 울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내 영혼의 고백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도 됩니다. 또 어떤 집회였는데요. 한 찬양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 배경을 아주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 설명하고 다 함께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해 상급을 받는 것, 이런 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 저였는데 이 찬양은 저를 향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장 극에 다다라서 멸망이 그들의 눈앞에 와 있었던 그런 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로 인해서 너무나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고 당신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범죄하여서 엉망진창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십니다. 너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 기쁨을 내가 도무지 이기지 못하겠다. 엉망진창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고백을 담은 찬양이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고도 놀라운 사랑에 가슴이 터질 듯 벅찼었습니다. 저주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그저 일방적으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나를 너무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이 제 영혼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고백을 담은 찬양은 이렇게 영혼을 울리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인 모세의 노래에도 바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32장 36절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 너무나 속을 썩이는 아들과 그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들 때문에 속이 상할 대로 상해서 매를 들고 그 아들의 종아리를 입는 힘껏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리다 보니 너무 아파하는 아들의 모습이 엄마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엄마의 가슴은 다시 무너지고 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까지 심하게 때리나 싶어서 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다시 가슴을 때리고 차오르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6절은 이 아들과 엄마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분노와 저주를 퍼부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차올라서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내 보물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차올라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내용입니다. 43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 속썩이는 아들을 꼬드겨서 죄를 짓게 하던 나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맞고 있는 아들을 보며 옆에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이 나쁜 친구들을 호통하며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든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내립니다. 그 이후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의 죄를 용서하고 밥상을 차려주고 그를 위로하며 잔치를 베풉니다. 저는 구약에서 이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호통치다가 갑자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속죄를 약속하시고 축복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절대자인 신적 존재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감정의 기복도 심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 어떤 대상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죄 많고 하찮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미워했다가 다시 불쌍히 여겼다가 또 그냥 포기해버릴까 하다가 다시 저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는 이 부모의 마음같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죄인 아들,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이해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심판하고 그 자리에서 끝내버렸다면 성경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꺼워질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사랑이 충만하신,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오늘 모세의 노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아프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모세의 노래 속에서도 그리고 구약의 저주의 말씀 속에서도 아픈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3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질투가 나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모습도 흔히 생각하는 신적인 절대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마치 유치한 사랑 싸움을 하고 있는 연인같이 보이기까지 합니다. 내가 너로 질투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겠다. 저는 이러한 모습조차도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유치해 보이는 질투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작은 민족인 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열방의 큰 민족을 일으켜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큰 제국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흥망성쇠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로마 제국까지. 그런데 이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가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였다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창조의 섭리대로 운영하십니다. 일반 역사 안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계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당신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스바냐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과 각종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너무 과장일까요? 말도 안 되는 부담스러운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영혼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능히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회개한 지극히 작은 나 하나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나의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온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두 번에 나눠서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고백하는 찬양을 통해서 오직 주님을 높이고 나를 향한 주의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이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내 영혼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한 소절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 영혼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영혼의 놀 깊은 고백과 찬양이 울려퍼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온통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곡조를 붙인 기도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에서 퍼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깊고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충만하심, 오늘 하루를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고 날 이끌고 가는 찬양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내 영혼에서 쳐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셨고 우리 찬양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두 번째 기도한 후에 더 깊은 기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 하루 깨닫고 하나님 주여 깊은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 그 사랑을 오늘 하루도 주님 그 마음을 주의 마음을 깨닫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바냐 성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고도 놀라운 사랑,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경험하고 깨달아서 오늘 아버지 주여 우리 걷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서려 있음을, 나의 오늘 아버지님의 주여 기도와 간구와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을 오늘 하루 깨닫고 부른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나의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 내 회개와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